뉴라이트의 역사 쿠데타. 2005년 1월 뉴라이트 학자들을 주축으로 한 교과서 포럼이 출범한다. 이들은 3년여의 준비 끝에 2008년 3월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출간한다. 뉴라이트. 그들이 교과서를 고쳐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역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2006년 MBC 뉴스 현장에 나온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안병직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둘째,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의 초점은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느냐, 이 문제거든. 네. 그 문제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일부 위안부 경험자의 증언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고 일본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를 본 국민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악했고,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의 교수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2004년 같은 서울대 교수로 안병직의 제자이면서 대한교과서를 만든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공동대표 이영훈의 발언. 아니, 방금 조선 총독부가 권력에 의해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걸 지금 아닙니다. 한국 정신대 보고서를 안 읽어보셔서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한 뉴라이트.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한교과서를 내놓는다.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자신들이 밀었던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출범하자 뉴라이트는 본격적인 역사 왜곡 작업에 착수한다. 인수위가 내놓은 첫 번째 내용이 과거사위원회 폐지였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거사위원회.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마자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이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역사적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에 바빴다. 그 대신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건국 6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였다. 건국 60년. 이 말 속엔 친일 세력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의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분명히 새겨져 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요 정통이란 것일까? 건국 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명박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년이라는 글자를 박아넣었다. 4.19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추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세워졌다. 항일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간도 특설대 출신의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의 나팔수가 돼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해댔다. 뉴라이트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를 두고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의 힘, 바로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신에 바로 뉴라이트 여러분이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원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이 아니다.
친일을 합리화하는 역사, 잔존한 친일 세력들의 부와 권력을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한 세뇌 교육, 역사를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뉴라이트를 지지 세력으로 한 이명박근혜가 진정 원하는 것이다. 이 장기 플랜을 위해 뉴라이트에게는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뉴라이트가 교과서를 목표에 두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리고 2013년 8월 30일 뉴라이트가 만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교학사의 이름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최종 통과했다.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평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최종 통과 3개월 전인 지난 5월 교과서 검정 본심사에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통과되자 대한교과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뉴라이트와 교학사는 새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교과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을 요청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일보는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교과서 표지에 이 교과서를 복사, 복제하면 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검정에 최종적으로 통과된 교과서 견본을 교육부가 국회에 보내면서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고 민사상 책임을 거론한 것은 어이없는 협박이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교학사.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뉴라이트 교과서를 꽁꽁 감추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연구소의 한국사 전문 연구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냈다. 그리고 9월 10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다. 중요한 오류만 298건.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의 검정과정을 통과했는지 궁극적인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수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많다. 45년 2월에는 얄타회담이고요. 포츠담 선언은 45년 7월입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시험 때 제일 만만한 게 다음 선언을 좀 시대 수능으로 나야 하면 이거 전부 다 틀립니다. 이거 교과서 문제 못 냅니다.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수능을 위해서 이 교과서를 사용해선 안 된다. 네티즌들이 만드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베낀 대목도 자주 보입니다. 교과서 292페이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키피디아 김성수에 관한 설명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252페이지의 고종 독살설에 관한 설명도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베끼면서 갔다를 갔으며 했다를 하였고 등 어미만 살짝 바꿔 실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베껴온 것으로 추정되는 교과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과서에 사진 및 인용자료 출처를 살펴보면 위키피디아, 구글, 네이버, 네이트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눈감은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활동을 과장하고 독재를 합리화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부분은 모두 68쪽이다. 여기서 절반가량인 35쪽이 독립운동 부분이다. 이 가운데 이승만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12쪽에 등장한다. 이승만이란 단어는 42번, 반면 김구는 8번, 안창호는 3번만 나온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윤봉길 사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사진은 무려 5장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을 띄우게 한 겁니다. 뭐 이승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일정한 수준을 지켜가면서 띄워야지. 이거는 금도를 벗어난 수준의 이승만 띄우기입니다. 미화입니다. 이승만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교과서로는 이례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인을 영웅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독재를 옹호하기에 많은 시간도 할애했다. 5.16 쿠데타의 원인을 장면 정부에서 찾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줬고 장면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혼란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5.16 혁명공학의 육항을 생략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박정희의 약속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시대에 벌어진 노동,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서술을 누락하며 유신정권을 미화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당시 신군부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시민들의 폭력성만 부각시켰다. 연일 뉴라이트 교과서의 문제점이 셀 수 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당황한 뉴라이트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일본에서. 재팬타임즈, 산케이, 요미우리 등 일본 극우 언론들은 한국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군을 만난 뉴라이트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교과서를 집필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현행 교과서가 이 현대사 부분에 특히 보면은 그야말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감춰가면서 친북, 친소, 그다음에 친공, 반미, 반일, 반자유민주주의. 또 한 명의 대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국가 전복을 운운하기에 이른다. 뉴라이트의 든든한 배경이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은 특유의 우리가 남이가 전법을 고사하기에 이른다. 좌파 종북몰이 또한 빼놓지 않았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뉴라이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나머지 7종의 교과서까지 수정하라는 물귀신 작전에 돌입한다. 검정 승인을 내린 지 10여일 만에 말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숨겨둔 카드를 꺼낸다. 교과서 탈환과 역사 반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영입, 뉴라이트의 대부이자 이론적 지주. 그가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다. 유영익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승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을 미화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만과 세종대왕하고 그리고 미화를 넘어 독재까지 미화한다. 독재에 대해서 후진국의 독재는 말이죠. 사실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 논의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정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정직하게 다뤄주길 바랍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수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민족의 역사, 시민의 역사, 정의와 진리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